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골 컨텐츠 준비했고요. 미생을 위해 장갑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마르러 온 김선생입니다. 위생이 중요해서 급한 날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참기름을 살짝 묻혀볼게요. 손에 혹시 붙을 수 있으면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떨리는데요. 뭐 잘 안 되더라도 맛만 있으면 되겠죠? 제발 잘 듣게 해주세요. 일단 밥. 야구스 모양으로. 자, 밥이 근데 다 식었어요. 밥이 중요한데요. 일단 테두리. 저는 테두리 먼저 채웁니다. 테두리. 테두리 먼저 채우고요. 그리고 얇게 펴줘야 돼요. 그 다음 꼬집. 꼬집 건법으로 이렇게 뜯어와. 뜯어. 아 뭐야. 오늘은 우리가 삼겹살 김밥을 그냥 하는데요. 일단 밥이 떡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고슬고슬한 밥이 돼야 하고, 밑간 소금과 약간 깻잎과 참기름. 아 근데 지금 엄청 배고파요. 짱 배고파. 뚱뚱 상추를 자 가지런히 모여둡니다. 무쌈 쌈무죠. 쌈무 남무지 대신에 이건 삼겹살이기 때문에요. 하나 둘 세 개 되게 또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삼겹살 이제 당근. 당근이 이게 또 맛있어요. 너무 이쁘죠. 그다음 마지막 쌈장. 이게 쌈장이 다양한 쌈장이 많거든요. 좀 달달한 쌈장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쌈장은 좀 마늘 맛이 강하거든요. 이제 두둥 이제 말 시간이에요. 자 이제 끓어 모았어. 아 대박. 떨리는 순간입니다. 두둥. 김 선생만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 짬짬짬. 괜찮아. 김밥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야말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슬라임 2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언니 좋아요? 네 좋아요. 괜찮아? 네. 나 잘하고 있어? 왜 웃어?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자격지심이 있어 내가. 너는 컴피티션이 아닙니다. 와 너 진짜 촘촘하게 잘했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촘촘하게? 나 이 정도면 됐어? 굿! 근데 여기 근데 이걸 요렇게 하시면 이게 약간 떡이 될 수 있어서요. 이게 계속 요렇게 밥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언니 뭐 이렇게 똑같은 밥인데 이렇게 찐득해요. 그치? 요런 다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 세 개 똑같이 해야지. 아니 이거 수환이도 해야 되는데? 약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본 게 무엇인가? 걱정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출혈이 있었지만 괜찮아요. 좀 쉬고 오게. 자 이제 마시면 돼요. 이거를 얘를 끄집어내려서 으앗! 이렇게 얘를 언니도 그 피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쌈장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또 코팅질을 하고요. 그리고 눌러줘야 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미 망했어. 근데 약간 김을 거꾸로 하시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끓여서 여기와 여기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기 해서 이렇게 먼저 그리고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밀어. 다시 또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됐어요. 그 다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너가 도와줘. 유란이가 보니 무슨 손이 떠 있는데 손이 약간 양치가 하나 누가 봐도 아니 언니 왜 똑같은 밥인데 찐덕 가져? 그러니까 나는 자꾸 붙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빼는 이게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끝으로 이렇게 밀어 이렇게 붙이면서 밀어야 되는데 언니 이렇게만 하셔서 언니 같이 올라. 아니 손이 이렇게 하고 라스트 언니 눈치를 봐요. 언니 남자. 자 이제 남은 재료가 있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나름이다. 눌러. 아니야 이거 뭔가 느낌이. 아래로 누르면 돼요. 누르세요. 빨리 살려내요. 아니 그게 안으로 요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좀 더 당겨야 되는데 뭐 괜찮아요? 성공. 괜찮아요? 약간 찢어진 거야. 찢어진 거. 원래 찢어졌다 그랬잖아. 모른 척. 나 짜잔. 내려오세요. 혜진이 독방송입니다. 자 오늘 김밥을 해보았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주주주 글 써주. 자, 이제 썰어볼게요.